그 당시는 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일단 제가 학교 교무실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원래는 잘 알려주지 않거든요. 너무 충격받을까봐.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물어보다가 자꾸 이제 보호자랑 같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드라마 보면 맞아. 꼭 보호자랑 동행하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은 유방암 잘 알지도 못하면서의 저자 강진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유방암 잘 알지도 못하면서를 쓴 강진경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유방암을 진단받았고요. 아프기 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였고 4살 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암을 진단받은 후 지금은 제 삶의 쉼표를 찍고 글을 쓰면서 치유와 육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암 수술 후 지금 2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 이제 2년 정도 이제 지났으면은 이제 암이 좀 완치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네. 암의 완치란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고. 네. 사실 지금도 항호르몬 치료 중이긴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먹고 3개월에 한 번씩 졸라덱스라는 제 호르몬 주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제가 이제 2년 검진 날이에요. 네. 대학병원에 6개월마다 이제 정기 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환자긴 하지만 그래도 막 암을 진단받고 표준 치료를 받을 때와는 또 느낌이 다르긴 하죠. 아, 그러면은 그 이제 내일 이제 진단 딱 했을 때 뭐 아무 이상 없네요 나오면은 그 이제 호르몬 치료도 이제 그만두는 건가요? 아니, 아니에요. 호르몬 치료는 최소 5년 그리고 10년. 아, 엄청 길죠? 그럼 김은아 약사님도 호르몬 치료 중이신 건가요? 이제 김은아 약사님은 5년이 지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5년으로 끝나는 분도 있고 10년까지 약을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표준 치료 끝나면 이제 치료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이제 완치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곤 하는데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뭐 그냥 표준 치료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평생 관리하면서 좀 정기 검진을 통해 추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호르몬 치료를 받는 이 상태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만 39이고 그 30대 끝자락인데 갱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왜 50대, 60대 어머님들처럼 여성 호르몬을 강제로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막 갱년기 오면 더웠다 추웠다 하고 감성 조절도 잘 안 되고 막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 젊은 유방암 환우분들이 갱년기 증상을 일찍 겪는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몸 안에 뭐 암세포나 이런 거는 일단 없는 상태인 건가요? 눈에 보이는 암세포가 없다는 뜻인 거죠. 의료기기를 통한 검사에서도 암세포는 없는 상태인데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암세포는 지금 작가님한테도 있다니까. 맞아요. 저한테도 아직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 많이 모여야 이제 암입니다라고 진단을 받는 거고 우리가 암세포는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발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검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작가님 사례를 보면은 사실 30대 암을 걸린다는 것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흔한 일은 아닌 거고 또 그 과정들을 또 책을 옮기신 분은 더 흔하지 않잖아요. 그 30대 그 딱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일단 당황스럽죠. 그쵸? 제가 이제 그 당시 좀 되게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긴 했는데 암일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누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게 암을 의심해서 조직검사를 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흔히 이제 유방암까지 요새 만모통시술 많이 권유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조직검사를 하고 이제 괜찮으니 만모통시술 합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암이라고 하니 너무 그 당시는 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일단 제가 학교 교무실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원래는 잘 알려주지 않거든요. 너무 충격받을까 봐.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물어보다가 자꾸 이제 보호자랑 같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드라마 보면 네. 맞아. 꼭 보호자랑 네. 동행하라고 하잖아요. 특히 막 연세 이렇게 많이 드신 분이나 맞아요. 조금 노약자들한테는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저한테 당장 와야 되고 보호자랑 같이 와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 암인 건가요? 이렇게 네.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간호사분이 이제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셔서 그때는 근데 이제 학교니까 울 수도 없고 네, 네. 그냥 담담하게 이제 저 암인 것 같아서 조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네.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병원에 직접 진단을 받으러 이제 갔죠. 아, 그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네. 상태가 됐지만 이제 그 당시에 뭐 제가 좀 상황에 몰입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암이라고? 그럼 난 죽음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떠오르면서 특정 누군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좀 삶에 대한 허무감이 들 수도 있고 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아기가 4살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이제 아이가 엄마 없이 혹시 네. 자라게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연령대에 이제 유방하는 분들은 네.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물론 아이가 뭐 나이가 어리든 크든 상관없이 마음이 아프지만 네. 특히 이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 생각이 너무너무 나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울기 시작했죠. 네. 병원으로 갈 때 눈물이 쏟아지고 아이도 걱정이 되고 뭐 남편도 너무 젊은데 남편도 걱정되고 부모님 양가 부모님 생각도 나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아이 생각에 제일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과정을 엄청 짧게 끝내는 게 좋다 환자 본인에게 그러니까 뭔가 슬프거나 절망스럽거나 이런 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암 하면 죽음을 사람들은 네. 떠올리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암을 겪은 사람이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한다 해도 막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네, 진짜 들리지가 않는데 그 과정을 최대한 그냥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걸 극복하고 얼마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지가 환자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네. 하잖아요, 우리가. 그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환자의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작가님께서 바로 회복을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글을 쓰면서 회복을 했죠. 근데 암에 걸리면은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나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진짜 그냥 삶의 회의가 엄청 들면서 다 그냥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글 자체도 안 쓸 것 같은데 이걸 글을 써야겠다 생각 대신 쓰셨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왜냐면 아이가 있잖아요. 작가님도 이제 네. 결혼을 하시고 네. 아이가 있으시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살아야겠다. 아이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장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보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평생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네, 네, 네. 그런 게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막 눈물이 났는데 네. 딱 4일째 되는 날 네.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나는 살 거고 네. 암이라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다시 정신을 이렇게 차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네. 글을 써야겠더라고요. 그 글을 쓴다는 의미가 제 삶에 이제 새로운 목표를 좀 세운다라는 개념이었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가 들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네. 지내온 삶에 대해서.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앞으로 내 삶을 그 총돌이체 바꿔야 되고 내가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 병기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일단 암입니다밖에 모르기 때문에 네. 뭐 1년 뒤에 내가 죽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를 그 구체적으로 그려야 뭔가 살아야겠다는 목표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돼야겠다. 내가
원래 이제 국어 교사로서 글을 쓰고 우리가 또 말로써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이런 네. 것들을 좋아했지만 나중에 뭐 퇴직하고 정년 퇴직하고 한번 글을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써봐야지라고 했던 생각을 그냥 당장 실천에 옮기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암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주제가 이제 네. 암이 된 거였어요. 그럼 그 글 네. 내용이 이제 암 투병기였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암을 진단받았을 때 뭐 심정 네. 그리고 저의 1년 동안의 투병 기록, 병원 치료 기록.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처음 암을 딱 진단받고 한 일이 서점에서 유방암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샀어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도 그러실 테지만 네. 정말 뭐 보호자가 쓴 책이라든지 한우가 쓴 책 다 샀는데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부분의 서적들이 의사나 약사님 이런 전문적인 의료진이 쓴 책이어서 네. 그 전문 용어들이 너무 낯설고 좀 공감이 되지 않았고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과연 이렇게 다 할 수 있을까? 너무 이론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한우들은 딱 처음에 암 진단받았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낯선 의학 용어들이 굉장히 이제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병원에선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 환자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을 내가 쓰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리고 의학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자들의 마음 그리고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공감적인 에세이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은 좀 건강실용서와 에세이가 합쳐진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읽기도 쉽고 내가 이제 암에 걸려도 이런 절차가 이제 있을 거고 네네.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이제 암을 대항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왜냐하면 일반인은 뭐 방사선 치료가 먼저인지 그쵸. 수술이 먼저인지 네. 그런 전혀 모르니까 그런 기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제 책에는 그걸 이제 날짜까지 다 제가 뭐 며칠 뒤에 뭐를 하고 며칠 뒤에 네. 뭐 하고 이런 게 너무 저는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암을 막 진단 받으신 분에게 네.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